2010년경부터 시작해서 10여 년 연구를 계속해왔고 현재 상용장비를 완성하였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 조기진단기기는 혈액, 콧물, 타액 등 인체에서 유리하는 검체를 이용해서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가능성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혈액, 콧물, 타액 등 체액 분석 정보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샘플과 정보를 집약할 수 있었고 또한 관련 데이터가 쌓여갈수록 AI 기술이 이를 고도화함으로써 연구 시간의 단축과 치매 조기 진단에 대한 정확성을 높여주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10에서 15년 정도 임상 증상 없이 병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무증상 단계에서 편리하고 저렴한 방식을 통해서 조기 검진이 가능해진다면 치료의 길도 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치매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분석 장비가 퇴행성 뇌질환을 조기 진단하는 데 대단히 유용한 장비가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Netflix는 하드웨어 제조,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위치관제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게 저희 주 메인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엔 화상회의 시스템 솔루션까지 개발을 해서 저희가 이제 상용화 중에 있습니다. 그 업체 방문을 했을 때 한 6명, 8명에서 이제 회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데 한 분이 청각장애인 분이 계셨는데 제가 말할 때마다 계속 제 입모양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성격 자체가 이제 좀 불편한 걸 좀 못 참는 그런 성격인데 그때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아, 우리가 하는 말의 내용을 음성을 텍스트로만 변환하게 되면 청각장애인 분들도 쉽게 이 회의에 참석을 할 수 있겠구나. 개발 기간은 1년이 걸렸고요. 개발은 빨리 끝났었습니다. 필드 테스트라고 하죠. 그 부분은 한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텍스트가 빨리 변환돼야 되는 시간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3초 이내로 이제 텍스트로 변환이 되고 이제 정확도도 80% 이상 올린 것 같습니다. 네. 치매 노인들이나 미치아 가동들에게 저희가 이제 위치관제 시스템을 함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잘 이렇게 개발하고 접목을 해서 그런 분들께 좀 더 좋은 어떤 서비스와 개발되어진 제품들을 가지고 저희가 선사하는 게 저희 일단 목표와 신념입니다.